네, 동네 발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오늘도 박세아 아나운서 서영석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어떻게 지내세요? 날씨가 좀 추워졌어요. 그러게요. 네, 요즘 쌀쌀해진 날씨에 저는 따뜻한 국물 요리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예, 이번 그렇죠. 주 내내 네. 뭐 쌀국수, 칼국수 이런 뜨끈한 국물 요리들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러게요. 따뜻한 음식이 생각난다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춥다. 그 얘기는 네. 날씨는 좀 나들이하기 좋지만 반갑지 않은 친구 독감이 올 때가 왔구나 생각도 좀 그렇죠. 들거든요. 예, 예. 독감 예방주사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어제 좀 놀랐어요. 네. 그동안 몰랐던 것 같은데 10월 10일이죠? 눈의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알고 맞습니다. 계셨어요? 예, 예. 아니요. 예. 눈의 날이 있는지 전혀 몰랐는데요. 어제였죠. 예. 네, 네. 또 요즘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이 눈의 예. 피로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심각하죠. 예. 네, 혹시 예. 선배님은 눈 건강 따로 관리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 가슴이 갑자기 먹먹해지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은 네. 이게 눈병이 날 그러니까 유명률이 상당히 좀 높아지죠. 40대 이후는 좀 그렇대요. 그런데 저는 좀 또 훌쩍 좀 넘어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요즘 들수록 이 눈의 건강에 대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저 그래서 좀 멀리 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또 가끔씩 좀 마사지도 하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근본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서영석 씨가 좀 잘할 것 같은데 제가 네. 좀 찾아봤습니다. 뭐 네. 영양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네.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눈동자 이렇게 굴려가면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크게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요 방법이 제일 좋다고 해요. 안과도 정기 검진을 받아야 돼요. 정기 검진. 네, 네. 그렇죠. 중요하죠. 사실 좀 말은 쉽지만 병원 가게 잘 안 되잖아요. 부담스럽죠. 예. 네. 약속도 잡아야 돼요. 예. 네. 또 특히 안과도 눈도 이 정기 검진이 필요한 걸까요? 당연하죠. 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해요. 이게 방치하면은 실명까지도 올 수 있는 병들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황반변성 그리고 당뇨 망막병증, 녹내장 이것들은요. 초기에는 자각 증세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네. 무심코 방치했을 때에는 실명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안과 안저 검사가 꼭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질병들도 그렇지만 그 눈에 관련된 것은 예방이 참 중요하다고 조기 치료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위 내시경 같은 것도 1년에 한 번씩은 좀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과에서 뭐 스케일링도 가끔씩 하게 되는데 아, 눈을 필요한 눈의 건강을 위해서 안과에 꼭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그러게요. 그러고 보면은 정말 우리가 다른 부분보다도 눈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지 않나 네.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뭐 하루 종 거기 스마트폰 보고 TV 보고 책 보고 하면서 눈을 혹사시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도 40대가 넘으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은 꼭 안과 검진을 받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눈, 나의 눈 더불어서 연세가 있으신 우리 어른들의 눈은 꼭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동네 발견 또 좋은 소식들 가지고 함께 또 시작을 해보겠는데 흔히 7, 8월을 이제 성수기라고 하죠. 그런데 여행하기 좋은 계절은 이맘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은 혹시 여행을 가면은 좀 이렇게 그 추억을 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두 분들은? 네, 아무래도 뭐 여행하면 남는 건 사진이죠. 예. 네,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여행을 가느냐가 저는 그렇죠. 중요하다고 예. 생각을 해서요. 인물 사진 위주로. 네,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많이 남기고는 편입니다. 여성분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예쁘게 네. SNS 찍어서 네, 자랑도 오해하자. 하고 네. 추억도 하는데 네. 글쎄요, 저는 먹는 게 남는 겁니다. 예, 일단 예.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나면 나중에 여행지에서 돌아와서도 그 음식을 먹을 때에는 그때의 추억이나 향기들이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잘 먹고 오는 편이에요. 예, 몸으로 기억을 하시는 편이죠. 그렇죠. 예, 사진으로 남기시고 예. 혀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각자의 스타일이 다 있는데 요즘은 그 여행지의 풍경을 직접 이제 그리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다고 하네요. 그래서 동네 발견에서 이것과 관련된 경주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의 모습이나 여행지의 모습을요. 이렇게 종이에 옮겨 그리는 어반 스케치 현장을 네. 담아왔다고 하거든요. 네. 이 어반 스케치를 즐기는 어반 스케치 페스타 현장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지금까지 우리는 여행의 순간, 그날의 추억들을 고스란히 사진으로 간직하곤 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여행의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행지를 가면 보통 그냥 와 이쁘다 사진만 찍고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그냥 솔직히 그때뿐이거든요. 근데 앉아가지고 어느 지역을 이렇게 지금처럼 앉아가지고 관찰도 하고 이렇게 보면서 하면 기억이 되게 많이 남더라고요. 오래도록 한 자리에 머물며 사색을 즐기고
편한 사진 대신 여행지의 풍경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사람들. 어반스케치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이 경주로 모였다고 하는데요. 2019 경주 어반스케치 페스타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그야말로 소문난 잔치, SNS를 통해 나 스케치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주목한 축제가 있다는데요. 바로 2019 경주 어반스케치 페스타입니다. 전국에서 마니아들이 총출동했다고 하는데 사전 예약도 일찌감치 마감. 첫 회 행사임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직접 경주까지 찾아주셨더라고요. 어반 스케치를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이제 혼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인터넷 보고 경주에서 이 어반 스케치 페스티벌을 한다고 해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경주는 수학여행 때 오고 안 와봤어요. 그래서 집사람과 같이 신혼여행기에 왔습니다. 그림쟁이 진희 선생님 수업을 듣는데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오늘 참여하게 됐는데 원래 아이들하고 같이 오려고 그랬는데 날씨가 조금 안 좋아서 혼자 왔는데 너무 좋아. 얘들아 잘 놀고 있어. 엄마 내일 갈게. 어반 스케치는 일상이나 여행지의 모습을 포착해 그려내는 회화의 한 종류인데요. 그럼 언제부터 이런 어반 스케치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화실이나 공간에 가가지고 거기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그 현장에 있었던 어떤 이벤트를 다른 애들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림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반 스케치 처스를 맨 처음 만든 사람은 미국의 가브리엘 캄파나리오라고 시애틀 타임즈의 기자거든요. 오늘날의 어반 스케치라는 용어는 화가이자 기자인 가브리엘 캄파나리오가 도시의 일상을 현장감 있게 그린 그림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약 5년 전에 서울에서 어반 스케치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전국으로 확대됐는데요. 어반 스케치 마니아층이 점점 늘어나자 이번에 경주에서 국내 최초로 어반 스케치 페스타가 열리게 됐습니다. 챕터들이 지역에서 워크샵 형식으로 뭐 10명에서 20명, 30명씩 모여서 매달 매주 행사를 합니다. 하는데 경주에서 그 어반 스케치처스들을 다 모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자. 그렇게 해서 기획하고 시작된 게 경주 어반 스케치처스 페스타 2019입니다. 해외에서는 어반 스케치 축제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이런 축제에 대한 갈증이 있었을까요? 소식이 들리자마자 전국의 어반 스케쳐 500여 명이 이날 행사를 찾았다고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경주 어반 스케치 페스타. 성공적인 축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국내 유명 작가들이 참여한 신라대종 타종 행사도 있었습니다. 큰 행사가 어반 스케치 행사 열린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요. 즐거운 일이고 참가하는 강사로서 이제 어반 스케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해주고 해외에서 하는 거 보면서 되게 부러웠거든요. 한국에서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게 돼서 되게 기쁘고 첫 회 이제 강사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어떤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어반 스케치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림을 즐기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림을 좀 이렇게 즐기면서 다 같이 그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반 스케치는 대부분 야외에서 진행하며 직접 보고 그리며 살고 있는 장소, 주변의 이야기를 담아내는데요. 이날 축제에서는 12명의 실력파 어반 스케치 작가들이 강사가 돼 경주 곳곳에서 그룹별로 워크샵 형태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그림은 과감하게 그릴 때 가장 많이 늘어요. 그래서 망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망치는 게 가장 그림이 느는 대표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여러 번의 실패와 과감한 터치가 필요한 어반 스케치. 하지만 자꾸만 망설이게 되는 손. 이거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볼펜이나 검정 잉크가 달린 펜으로 스케치를 해서 마카 같은 걸로 채색을 해요.
그러니까 색깔이 없어요. 무채색이에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연필로 스케치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어바 스케치는 정답이 없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스타일도 사용하는 도구도 제각각 각자의 개성이 묻어나는 그림들이 넘쳐나는데요. 뭐냐에 따라서 어반 스케치냐 아니냐, 이걸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아, 방법은 상관없어. 네, 방법은 다양해요. 이거를 뭐 볼펜으로 할 수도 있고요, 연필로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수채화로 할 수도 있고, 유화로 할 수도 있고요, 마카로 그릴 수도 있어요. 색연필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 작가들마다 자기만의 개성들이 다 있어요. 마치 그림 일기를 그리듯 시간과 공간을 기록하는 어반 스케치. 그럼 초보자들은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처음에 하시는 분은 이제 선 연습, 선부터 선 긋기 연습하고. 드로잉의 기초는 선 긋기. 뭐든 기초가 튼튼하면 좋으니 틈틈이 연습해 주세요. 눈높이와 소실점. 눈높이와 소실점만 이렇게 알아도 어느 정도 그림은 그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작가님이 알려주는 어반 스케치 입문 강좌였다면 여기 이분은 실제 경험에서 터득한 꿀팁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몸에 냄새가 많이 나시나 봅니다. 아니요, 이거 해충 퇴치제인데 저는 또 걷고 그리다 보니까 땀도 많이 나지만 해충 퇴치제인데 여기 숲에서 그림을 그리면 모기, 개미, 진드기 진짜 많거든요. 꼭 그려야 돼요. 한 시간 동안 그림 그리는 동안 진드기한, 특히 가을 진드기는 죽을 수도 있어요. 찌찌가무시에 걸려서. 그래서 꼭 뿌려야 돼, 꼭. 아, 어반 스케치 준비물에 별표 땡땡 치고 적어놔야겠네요. 이 밖에도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건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이 필요한지 조금 더 살펴볼까요? 전반적으로 어반 스케치에 필요한 이런 물품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작습니다. 그거는 이제 휴대성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 가서 쉽게 꺼내서 바로 그릴 수 있는 그런 기동성 때문에. 경주 어반 스케치 페스타는 1박 2일 동안 진행됐는데요. 그중 마지막 날 행사에서는 아주 특별한 손님이 경주를 찾았답니다.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싱가포르 출신의 어반 스케치 작가 콜왕인데요. And I really like 경주. It's very historical and it's just amazing to see all the tombs, the royal tombs and how rich the history of 경주 is and just experiencing Korea. For the very first time, and I really enjoy Gyeongju. So I'm really impressed with the Korean sketcher because they're so passionate and they're so enthusiastic, and their enthusiasm is very infectious. They are very keen to learn, and you know, I hope I've shared enough, you know, to help them, you know, move along and get better and improve their sketching. 세계 어반 스케쳐스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폴왕. 그는 어반 스케치에 도전하고픈 사람들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도 아끼지 않았는데요. If you're new to urban sketching, we hope that you will join a local group, whether it's in Seoul, Suwon, Incheon, or even Gyeongju. Get out with your sketchbook and draw on location, and draw often and keep practicing, and learn from each other, and come with an open mind, and that's important. And don't be afraid to play and try, and don't be afraid to ask questions and ask for help as well. 한시도 폴왕의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 내 맘속에 저장. 동영상 보면 그림 그리시는 거 올리시거든요. 근데 그걸 하고 다르게 직접 보니까 더 이해도 빠르고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아, 옆에서 너무 영광이었죠. 막 의욕이 솟고 있어요. 저도 빨리 연습을 많이 해서 저분처럼 멋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네요. 경주에서 있었던 짧지만 긴 여운 어반 스케치 페스타. 모두가 함께 모여 경주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그림으로 담아냈는데요. 첫 회치곤 괜찮은 축제였나요? 어떠셨어요? 너무 즐겁고 신나는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가 정말 정말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 행사에 참여한 거면 행복하고, 어제 외국에서 오신, 싱가포르에서 오신 폴왕님 수업을 들었는데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 몇 명이서 소소하게 그리다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 모여서 그리니까 이렇게 많은 어반 스케쳐스가 있었구나 알게 돼서 좋았고요. 덜 외롭게 그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스케치로 기록하는 마일라이프, 평범한 일상과 여러 도시들을 그리며 서로 공유하는 어반 스케치. 그림의 완성도보단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느끼는 행복과 삶의 여유를 찾는 기쁨. 여러분도 느끼고 싶으시다면 올 가을엔 어반 스케치 여행을 떠나는 건 어떠세요? 네, 잘 보셨습니다. 경주에서 열렸던 어반 스케치 페스타 현장을 함께 보셨는데 이 어반 스케치 마니아층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듣긴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보니까 진짜 실감이 나네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네. 그러게요. 무엇보다 저는 스케치라 그래서 가벼운 그림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작품이더라고요. 작품이죠. 특히 예, 요즘 예. 경주가 눈으로만 딱 봐도 굉장히 큰 작품들이잖아요. 이 멋진 경치를 내가 마음에 드는 장소 혹은 기분으로 이렇게 한 폭의 그림으로 표현한다. 굉장히 매력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손재주 없는 저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좀 아쉬웠어요. 어떻게 봤어요? 네, 저는 이 멋진 풍경을 그림으로 그리면 마음에 더 오래 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특히 또 이번 축제가 의미가 있었던 건요. 네네. 이 동호인분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든 축제라고 합니다. 또 첫 회라서 부담감도 크셨을 텐데 이 틈만 나면 리허설을 하시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셨다고 해요. 제가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참가자분 중에 어떤 분은 이번 축제를 위해서 경주 한 달 살기를 하셨대요. 그만큼 경주에 대해서 네. 좀 느껴보고 알아가면서 풍경을 담고 싶었던 거겠죠. 뭐 그런 노력들이 첫 회인데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참 그 의미가 있는 행사였고 경주를 알리고 또 기억하고 또 함께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제 진행을 하는 행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아쉬우고 좀 부족한 점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나름 또 대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고 또 이런 경주의 매력을 많은 그 관광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네, 생각이 이제는 됩니다. 뭐 네. 여행지에 가면 스케치북이랑 펜을 든 분들도 좀 쉽게 볼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네, 네. 그렇죠. 이야기를 네. 들어보니까요, 굉장히 반응이 좀 다르대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여행지에서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있으면 한국인 분들은 멀리서 가만히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하나 보는데 외국인 분들은 와서 어떤 걸 그리는지 뭐 하는지 말도 건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 이어폰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럼 반대로 이제 외국인 네. 친구 사귀어 보고 싶다 하면 오히려 네. 스케치북 들고 펜 그리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 뭐 혹시라도 뭐 이렇게 그림에 좀 소질이 네. 있고 네. 뭐 영어에도 자신이 있으면 영일대 해수욕장에 네. 외국인 분들 많이 오거든요. 영일대 네. 한번 해보세요. 네. 바비랭귀지도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네. 인연을 멋진 여행지에서 인연 만나고 싶으시면 그렇죠. 어반 스케치 도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죠. 예. 네. 뭐 영어에 또 뭐 두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만나면 좋은데. 경주에서 있었던 이 어반 스케치 페스타 소식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경주가 여행하기 참 좋은 그런 여행 스케치 하기 좋은 도시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동네 발견 이번에도 멋진 음악을 선사하는 경주의 여성 공연팀을 소개해 드린다고요? 네. 네. 이 경주의 문화예술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난타팀과 파페라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요즘 아주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솔라즈와 아우라 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북을 치고 있으면 아직도 내 심장이 뛰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니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I love Kirby, I love you, I love the top of the 사람들에게 힐링을 주고 싶기도 하지만 노래하는 일 자체가 저 스스로에게 힐링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멋진 노래, 멋진 연주로 신명나는 시간을 선물하는 공연자들이 있습니다. 심장을 울리는 소리, 타악 퍼포먼스 팀 아우라. 감성을 적시는 소리, 카페라 팀 솔라즈. 경주의 여성 아티스트들을 소개합니다. 멋진 여성 난타팀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곳은 황남동 주민센터. 흥겨운 북소리가 울려 퍼지긴 하는데요. 여기는 쿵쿵, 저기는 쿵쿵. 살짝 힘은 부족해 보이지만 그래도 들썩들썩 흙이 올라오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이분들이 그 난타 공연팀인가요? 주민센터에서 가르치는 수강생분들이십니다.
저희 공연팀은 연습실이 따로 있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아, 연습실이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박기화 씨가 소속된 난타팀의 연습실. 절도 있는 동작과 힘 있는 북소리, 네 사람의 환상 호흡으로 남다른 아우라를 풍기는 이분들은 바로바로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타악 퍼포먼스 팀 아우라입니다. 2018년 오직 난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4명의 여성이 뭉쳤습니다.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이 신명나는 울림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이들 아우라를 소개합니다. 아우라의 멤버들은 모두 주부인 동시에 난타 연주자이자 강사로 활동 중인데요. 바쁜 시간 틈을 내서라도 함께 연습할 만큼 난타의 매력에 푹 빠져 지낸다고 합니다. 제가 종갓집에 시집을 오다 보니 살림만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저희 신우가 한번 주민센터에 난타를 한번 배우러 가보자 그래서 손을 내밀더라고요. 솔직히 종갓집 하면 재소도 많고 일이 많잖아요. 너무 힘든데 북을 한번 두들기고 나면 그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난타를 시작하기 전에 한 8년 정도 의류 매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의류 매장을 하다 보니까 늘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는 생활이 사실 조금 지겨웠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또 특별하게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제 드럼을 배울까 난타를 배울까 하다가 그때 생각났던 게 아 난타를 북을 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치다 보면 스트레스가 더 많이 풀리겠다는 생각에 학원을 제가 스스로 찾아가서 등록을 했어요. 일상의 작은 탈출구, 작은 변화를 꿈꾼 것이 시작이었지만 난타를 만나고 타악기를 연주하는 매력에 푹 빠진 이들은 이제 이 즐거움과 행복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타악 퍼포먼스 팀으로 성장했습니다. 속에서 다 이렇게 벅차오르는 그런 감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치신 분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인데 그 감정에 너무 매력이 있고 막 스트레스가 쌓이다가도 여기에 채만 잡으면은 북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싹 가시는 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응.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두드리다 보면은 집에 애기들, 신랑, 시댁 등등 이렇게 막 받은 스트레스가 순간 난타를 칠 때 그 모든 것이 아마 해소되는 것 같아요. 북을 치는 순간만큼은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아우라 멤버들. 이런 에너지가 연주에 고스란히 담겨서일까요? 입소문을 타고 아우라를 찾는 곳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찾는 이들이 많아진 만큼 공연을 위한 준비와 연습은 더 철저해졌죠. 여기서 매일 박자를 잡고 놓치네. 그만큼 연습을 해도 현장에서는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항상 공연을 하고 나면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보다 보면은 다 하면은 요거는 조금 우리가 조금 더 연습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영상을 보다 보면은 다음에 있을 공연을 위해 실전처럼 연습을 시작하는 아우라. 심장을 뛰게 하는 열정적인 연주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목표가 있다면 함께 하시는 분들과 좀 더 큰 무대에서 멋진 공연을 펼쳐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경주 타악 퍼포먼스 하면 아우라라고 딱 떠오르는 그런 팀이 되고 싶습니다. 타악 퍼포먼스 팀 아우라 많은 사랑해주세요. 두 번째 공연팀을 찾아간 곳은 황성동의 한 연습실. 공연팀이라는데 왜 책상에 모여 계신가 했더니 악보 등장. 악보 위에 음표가 금세 노래가 되어 흐릅니다. 이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공들은 누구일까요? 장미를 닮았네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파페라 소라즈입니다. 네 명의 소프란으로 구성된 파페라 팀 솔라즈. 솔라즈는 스페인어로 즐거움 휴식이라는 뜻인데요. 클래식부터 가요까지 따뜻한 목소리로 즐거움과 힐링을 전하고자 만들어진 공연 팀입니다. 3, 4년 전부터
전부터 팬텀싱어 같은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유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 클래식만 고집하지 말고 우리도 시대를 앞서 나가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지방에서도 문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께 문화 혜택을 함께 영위해 드리고자 만들게 됐습니다. 솔라제 멤버들은 모두 오랜 합창단 생활을 해온 베테랑들인데요. 화음을 맞추는 일은 너무도 익숙하겠지만 선곡부터 편곡, 무대 준비까지 새롭게 해나가야 하는 작업이 많았던 만큼 힘든 점도 있었겠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공연도 없고 뭐가 스케줄이 잡혀있는 게 없는 상태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서 연습을 해야 되니까요. 그 연습을 하는데 뭐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으면 만나서 연습할 때 더 힘이 나고 했을 텐데 그렇게 힘이 나지 않은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던 게 참 지금 생각하니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명이 팀원들이 다 같이서 노래 부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혼자 실수하게 되면 다른 팀원들한테 피해가 갈까 봐 그게 가장 걱정되고요. 제가 이제 막내거든요. 그래서 막내라서 그래도 이제 저희 팀원들 언니들이 저를 많이 배려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려고 노력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Coffee and tea. 편하고 즐거운 음악을 선사하고 싶다는 바람으로 모인 만큼 선곡에 특히 심혈을 기울이는 솔라지. 다양한 곡들을 들어보고 불러보며 공연 리스트를 업데이트 해나가는데요. 아무리 베테랑이라지만 찾는 곳이 많아질수록 연습량도 많아진다고요? 요즘 가을이라서 각자 연주도 너무 많고 가정이 있는 팀원들도 있고 그래서 스케줄 잡기가 힘들지만 저희 같이 이렇게 모여서 노래하는 게 너무 즐겁고 또 저희 잡힌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연습 없이는 공연이 힘듭니다. 가을꽃이 만개한 동부 사적지 이날은 황금정원 축제가 열렸는데요. 이곳에 의상까지 멋지게 갖춰 입은 솔라즈 멤버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아, 오늘 저희 솔라즈 첨정대에서 야외 공연하러 왔어요. 야외 공연요? 네. 아름다운 하모니로 감동을 전할 허페라 성악 솔라즈의 순서입니다. 여성분들이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무대에 오른 솔라즈. 축제에 딱 어울리는 장미라는 곡으로 공연을 시작합니다.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곡들로 어디에나 어울리는 공연을 선사하는 것. 성악의 문턱을 낮추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노래가 바로 솔라즈의 매력 포인트네요. 오늘 이렇게 예쁜 장소에서 저희가 또 좋아하는 노래를 즐겁게 잘 부를 수 있어서 좋았고 또 관객분들도 너무 즐겁게 호응을 해주셔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오늘도 너무 즐거웠고 또 저희는 경주뿐 아니라 사방팔방, 동네방네 다 좀 돌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경주를 더욱 빛내고 싶은 화페라 솔라즈 많이 사랑해주세요. 멋진 연주와 노래로 우리들의 시간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경주의 여성 아티스트들. 아우라와 솔라즈를 기억해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위로가 찾아갑니다. 네, 잘 만나봤습니다. 타악 퍼포먼스 팀 아우라 그리고 또 파페라 팀 솔라즈를 소개해드렸는데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나 뵈서 더 이제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네. 무엇보다 저는 영상을 보면서 조금 행복해진다라는 감정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두 팀 모두 여성 4인조잖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현재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들을 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무대 혹은 연습할 때조차 굉장히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행복감들이 저희에게 고스란히 전해지지 않았나 좀 응원을 많이 해드려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또 이 두 팀은 좋은 일들도 많이 하신다고 해요. 네. 이 아우라 팀 경우는요 요양시설에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시고요. 네. 또 솔라즈는 바로 어제죠. 네. 이 솔라즈와 함께라면이라는 이름으로 입장료 대신 라면을 받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럼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아, 입장료 대신 라면으로 받아서? 어려운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다. 예. 자, 그렇게 이제 음악으로 우리 지역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하는 일을 또 일조하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아우라와 솔라즈 앞으로도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경주에서는 음악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고 하는데 일주일간의 축제가 있었죠? 그렇죠. 네. 바로 신라문화제 기간이었습니다. 사실 신라문화제는 이제 경주 시민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거대한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더욱더 커졌다 그래요. 뭐 전시, 공연, 더불어서 경연대회, 먹을거리, 볼거리, 체험거리 넘쳤다고 합니다. 네, 일주일이나 진행됐는데 제가 못 가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네. 네, 또 가수들 정말 실력 있는 가수들 윤민수, 네. 린, 마마무까지 이어지는 공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저처럼 아쉬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동네 발견에서 그 현장을 담아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축제를 즐기지 못한 분들에게 또 내년을 기약하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47회 신라문화제 현장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신라 천년의 역사가 화려하게 부활하고 새로운 문화와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시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축제가 펼쳐집니다. 풍류의 길을 따라 아름다운 경주로 놀러오세요. 아름다운 문화, 즐거운 체험, 신나는 볼거리가 가득했던 일주일간의 축제. 경주 시민이 하나 되어 즐기고 여행객들에게는 경주의 새로운 매력을 선보인 시간. 제47회 신라문화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을의 정취가 가득했던 황성공원. 오늘은 북적북적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시간, 바로 신라문화제 축제 기간이기 때문이죠. 신라문화제는 신라 천년에 찬란하고 화려했던 문화를 오늘날 재현해서 이를 또 발전시키고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서 1962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47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라의 화랑에게 풍류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와 또 신라의 꽃, 신라의 빛, 화랑이라는 그 슬로건으로서 해서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황성공원, 시가지, 예술의 전당 등 경주 곳곳에서 진행된 신라문화제 본격적으로 만나볼까요? 2019 화랑 원하들이시여, 올해 신라문화제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신라의 빛, 신라의 꽃, 2019 신라문화제. 올해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함께 만나보실까요? 개막 주제인 찬기파당가를 시작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 문화 공연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신라문화제에서 전통문화 공연을 빼놓을 수 없죠. 주제 공연인 찬기파랑가를 시작으로 창작극, 국악공연 등 신라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담은 다양한 작품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축제 기간 동안 관객들의 발길을 붙잡아 둔 또 하나의 전통공연이 있었으니 지금은 무슨 공연하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부터 이제 마상무의 공연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묘기에 가까운 아찔한 무예로 숨쉬는 것조차 잊게 만드는 마상무예. 영화에서 보던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마상무예는 사람과 말이 혼연일체가 되어 행하는 무예로서 기사,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무예, 기창, 말을 타고 창을 쏘는 무예, 마상월도, 말을 타고 달리면서 월도를 가지고 이제 물체를 뵌다든지 하는 일련의 정연된 그런 고도의 기술을 얘기합니다. 옛 화랑이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선조들의 뛰어난 무예와 용맹을 엿볼 수 있는 마상무예 공연에 관객들은 박수와 함성을 아끼지 않습니다. 무게는 되게 쉽게 보이지만 저렇게 하는 기술이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을까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느꼈고요. 영화에서는 많이 봤는데 그래도 이게 실제로 보니까 더 생동감도 느껴지고 그렇게 해서 훨씬 더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아름답고 박진감 넘치는 신라 전통 문화 공연들 어떠셨나요?
이번에는 신라문화제의 하이라이트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네, 저희 화랑과 원화가 등장하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진흥왕 행차와 퍼레이드까지 경주 시민과 여행객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거리로 지금 출발합니다. 찬란했던 신라 진흥왕의 업적을 기리며 진흥왕의 행차에서 모티브를 따온 퍼레이드. 드디어 약 2시간가량 이어지는 행렬이 출발합니다. 경주의 대표 공연인 에밀레의 출연진도 퍼레이드에 함께했는데요. 웅장하고 아름다운 행렬에 시민들과 여행객들의 시선도 집중. 스케일이 이렇게 클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스케일도 크고 또 옛날 신라 문화 이런 거 접할 수 있어서 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첫년에 그것도 경주에서 이런 신라 왕의 행차를 재현하니까 너무 특이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왕부터 이렇게 신하까지 이렇게 행차하는 것도 신기하고 이렇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니까 신기한 것 같아요. 올해는 시민들이 직접 꾸민 코스프레 퍼레이드가 더해져 행렬을 더 풍성하고 즐겁게 만들었답니다. 경주! 방금 왔다가 퍼레이드 있는 거 보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기분 좋고요. 어때? 심심해요. 기분 좋습니다. 경주 봉황대를 시작으로 시내 중심을 거쳐 신라문화재의 메인 행사장인 황성공원까지 이어진 퍼레이드. 중간 기점마다 다양한 공연도 펼쳐져 눈과 귀를 더욱 즐겁게 했습니다. 경주 시민과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이 됐겠죠? 퍼레이드와 아름다운 공연까지 더해진 진흥왕 행차 즐겁게 보셨나요? 이번에는 신라문화재의 새로운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정의 밤, 뜨거운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조명이 켜지는 시간, 신라문화재의 메인 무대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대세 중의 대세, 전 세계 핫 트렌드로 자리 잡은 K-POP. K-POP을 사랑하는 국내외 댄스팀들의 커버 댄스 경연이 펼쳐졌는데요. 익숙한 노래들과 멋진 춤으로 축제의 분위기가 더욱 뜨거워지는 이때 아니 이게 누구예요? 우리 동네 이때이를 책임지는 마성? 저 개인적으로 동네 이때이에서 인사드리는데 맨날 가만히 까고 이러면서 보여드리다가 제가 지금이 원래 가수지 않습니까? 트로트 가수. 그래서 오늘 MC 겸 가수로 이렇게 왔습니다. MC가 지금 두 번째인데 너무 떨리고 긴장되고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활로와 열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 힘에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동네 이때이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신라문화재 끝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2019 경주 텐션! 자, 이제 텐션 좀 올려볼까요? EDM 페스타의 밤이 시작됐습니다. 우와, 우리 경주 시민들 이 넘치는 흥을 어떻게 참고 있었을까요? 공연장의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오늘 공연의 하이라이트, 하하와 스컬의 무대와 함께 다시 없을 추억을 만드는 관객들. 이렇게 열정적인 축제의 밤이 깊어갑니다. 경주 신라문화재라는 또 멋진 공연에 또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저희 또 열심히 신나게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뭐 괜찮으셨나요? 네, 분위기 너무 좋고 다들 열심히 이렇게 또 가족적인 단위로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최고입니다. 경주 시민들과 여행객이 어우러져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일주일간의 축제. 낮부터 밤까지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한 하루.
다들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셨나요? 공연이 너무 많이 있어서 시간도 시간 가는 거 모르고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축제가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연예인이나 뭐 이런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문화를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문화가 흘러들어 번성했던 신라처럼 경주에서도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축제의 기간이 있습니다. 가을에 펼쳐지는 경주의 환상적인 일주일, 신라문화제를 기억하세요. 신라문화제는 끝이 났지만 찬란한 경주의 가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가을 경주로 놀러오세요. 네, 신라문화제 현장 잘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트로트 가수라는 걸 잊고 있었던 마성 씨를 또 이렇게 현장에서 봤는데 또 새롭네요. 네. 그러게요. 사실 마성 씨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일바지 입고 논으로, 밭으로, 시장으로 가는 모습만 봤을 텐데 그러고 보면 우리 마성 씨 잘 나가는 가수였습니다. 예. 네. 무대 위에서 보니까 굉장히 반갑고 멋지다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오늘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 사실 그동안에 신라문화제 하면은 조금 경건하고 좀 네. 국악 소리가 좀 많이 났다면 이번에는 뭐 K-POP 소리도 들렸고요. EDM까지 뭔가 좀 들썩들썩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요즘 네. 변화를 좀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어떻게 보면 네. 또 편견을 그렇게 깨는 축제였는데요. 그렇죠. 정말 네.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신라가 오래전이긴 하지만 네. 이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했잖아요. 서역과의 교류가 있죠. 네, 네. 또 이번에 신라 문화제를 보면서 경주도 네. 이렇게 다양한 문화와 어우러져서 또 새로운 문화로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코너를 이제 프로그램을 소개해줬던 화랑과 원화 네. 참 선남선녀들인데 그 아주도 끼도 많고 밝게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하는데 축제 기간 동안에 퍼레이드에도 계속 참여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역할을 또 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게요. 네. 사실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화랑과 원화 하면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들이었죠. 네. 앞으로의 화력도 좀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가 또 끝이 아니죠. 내년에는 더 성대하게 열릴 것 같습니다. 신라문화제 많이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잘 만나봤습니다. 자, 동네 발견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 또 저희가 많이 기다리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노란 채팅창에요. 동네 발견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우리 동네 맛있는 곳, 멋진 곳 소개 많이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아마 한 곳, 두 곳, 세 곳 정도는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네. 세로 사진 말고 가로 사진, 가로 영상으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은요 방송에도 내보내드리고 준비된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의 발견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